네, 박설입니다. 오늘은 여의도, 제 홈그라운드에 나왔습니다. 며칠 전 영상에서 저희 시청자분께서 추천해 주신 맛집이 바로 여의도에 있더라고요. 그래서 검색을 해보니까 와, 이거 여의도가 물가가 좀 있는 동네거든요. 근데 제가 잘못 봤나 싶어서 계속 검색을 해봤어요. 정말 좋은 가성비의 막국수집이 있더라고요. 그래서 가보고 있습니다. 어제 직접 사장님께 찾아뵙고 이제 허락을 구하고 지금 가는 중인데요. 여의도에서 이렇게 오래 일했는데 왜 몰랐지? 네, 안쪽에 들어왔고요. 바로 여기입니다. 두루 막국수. 물막국수, 비빔막국수 5,000원, 만두 3,000원. 가성비 정말 끝판왕이네요. 두루 막국수. 네, 저는 국수랑 비빔막국수랑 만두 주세요, 저는. 우선 11시부터 오후 2시까지 딱 3시간 영업하시고요. 가격이 정말 미쳤습니다. 근데 여의도에서 정말 5,000원 가지고 식사하시는 거 검색해보시면 알겠지만 되게 힘들어요. 이 막국수, 맛있는 막국수를 먹을 수 있다는 게. 메뉴는 뭐 고민할 거 없이 그냥 막국수 전문점, 물막국수, 비빔막국수, 그리고 사이드로 만두 드실 수 있고, 겨울에는 떡만두국까지 해주시네요. 잠깐, 우리 지금 막국수 3개, 만두 2개 시켰는데 얼마인 줄 알아? 몰라요. 21,000원. 박수. 만두가 김밥 천국보다 싸. 아니면 사랑의 친구가 저는 학원에 또 수업하러 가야 돼서. 아. 수업을 하세요? 수학 선생님이세요? 사장님 수학 선생님이시래요. 강의하러 가세요. 이거 이렇게 메뉴 만드시고. 대단하시다. 저는 오이, 무, 김가루, 콩가루 들어가는 계란 5,000원짜리 막국수 먹는데 두 개 넣은 중에서 처음 봤습니다. 빨리 먹어야죠. 맛있겠다. 저는 아무것도 안 넣고. 5,000원짜리 퀄리티가 아니야. 뭐 봉사하시는 것 같아. 봉사단체 계시나? 잠깐만. 뭐랄까. 식초, 겨자는 좀 넣어도 될 것 같아. 간도 딱 좋은데? 이게 간이 조금 있는 편인데, 요 막국수. 이 면 자체가 되게 고소하잖아요. 처음엔 심심한데 먹으면 먹을수록 되게 고소한 맛이 나오는 게 막국수의 특징이잖아요. 그 간이랑 딱 어울려요. 와. 훌륭하다. 양도 이게 5,000원이어서 적을 줄 알았는데 양도 절대 부족하지 않고요. 그 초반에 올라간 그 콩가루가 좀 고소하면서 달달하거든요. 이 양념에 잘 배어 있어갖고, 아, 너무 맛있게. 너무 맛있어요. 주변에 사람들이 많이 먹어요. 저도 여의도에서 지금 한 7년째 또 이렇게 일을 하고 있는데, 식당들을 좀 많이 가봤어요, 여의도에서. 근데 5,000원 가지고 식사할 수 있는데 진짜 손에 꼽아요. 그냥 없다고 보면 돼요. 물어보니까 한 3년 정도 되신 것 같아요. 여의도 분들도 아마 모르시는 분들도 아직 많으실 것 같아요. 그래서 이 영상을 통해서 또 여의도 분들 많이
오셔서 드시면 좋을 것 같아요. 근데 영업시간이 짧아요. 오전 11시부터 오후 2시까지니까 그 부분은 조금 감안하시고 오시면 좋을 것 같아요. 그냥 물맛국수. 양이 진짜 적지가 않다. 양 어마어마한데 이거? 비빔막국수가 더 맛있어. 진짜 물맛국수는 다 못 드시고 가시는 분들 계시겠다. 양 엄청 많은데? 국물은 시원하고 개운하긴 해요. 시원하고 개운하고 달달하고 국물가루에 고소함까지 있어요. 근데 와, 비빔막국수 엄청, 비빔막국수 진짜 맛있어요. 고소하다. 이 메밀면은 그거 같아. 확실히 씹으면 씹을수록 고소해. 그래갖고 요즘에는 면의 그 매력을 더 잘 느끼라고 들기름 막국수. 그거는 이제 양념 맛이 많이 들어가지 않으니까 그 면의 그 맛을 더 잘 느끼라고 그게 좀 유행을 한다고 하더라고. 제가 먹어본 막국수, 물막국수는 좀 더 투명하고 맑고 그런 스타일이었는데 여기는 조금 특이한 것 같아요. 콩가루 같은 게 많이 들어가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불투명한 느낌이 나는 게 아마 그런 콩가루나 깻가루 뭐 이런 게 들어가서 그런 것 같아요. 만두까지 나왔습니다. 거의 고향 만두랑 싱크로의 99% 정도라고 될 테요. 그래도 그렇지 3,000원이에요. 아, 감사합니다. 수학 강의를 하시러 가거든요. 멋있어. 뇌생남. 요리하는 뇌생남. 아, 난 그냥 요리만 하네. 요리만 하는 거 같아. 요먹남. 요먹남. 요리하고 먹는 남자. 어떻게, 오늘 어떻게 먹어? 입에 대해서 어떻게 먹을지? 보통 사람들은? 이렇게 먹을래요? 이렇게 먹는다고? 귀여워. 남자한테. 배 터지겠다. 이런 느낌이었어요. 뭐 가게 이름처럼 두루두루 좀 먹을 수 있는 감칠맛이 있는 그런 막국수 같은 느낌이었어요. 한 끼 식사 먹는데 누군가에게는 조금 부담이 될 수 있는 가격들일 수도 있는데 여기 두루막국수 같은 경우는 정말 가볍게 들고 와서 맛있고 많이 드실 수 있는 곳 같아요. 이 여의도라는 이 섬
정말 오래된 건물들이 많아요. 그런 빌딩 사이사이 이런 은둔 숨은 맛집들이 있는 것 같아요. 아직도 더 많이 찾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. 우리 여의도. 다음에도 또 다른 식당에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안녕. 인사 아니에요? 안녕.